재밌게 하셔서 다행이에요. 이 손잡이가 노쇠를 줘가지고 분양은 노쇠로 꽂아. 자동 무기 핸드폰 6권. 없다. 오케이. 네, 노쇠는 탄피 만들어요. 나중 되면 노쇠가 제일 없죠. 노쇠는 상점에서 팔나 모르겠고, 땅 파서 나오지 않으니까 노쇠는. 무조건 파밍해야 나오는 거라서. 노쇠가 탄피라서. 노쇠는 이런, 세면대나, 하여튼 이거 수도꼭지 달린 거 있죠? 요거 해체하면 나오고, 아까 손잡이, 그것도 해체하면 나오고. 손잡이 해체하는 게 제일 많이 나오고. 또 서랍 뒤지다 보면 나오고. 아, 뭐야. 또 뿌잉뿌잉님 혼자 하시니까는 물 끓이는 것도 물어볼 사람이 없었겠구나. 이거는 이제 멀티니까는 여기는 모르면은 사람 있을 때 채팅창에 물어보면 다 알려주는데. 아, 맞네. 혼자 하시니까. 위대한 강도 1권. 바닐라 오세요. 오셔서 저랑 같이 하셔도 되고, 저희 집 오셔도 되고, 혼자 하셔도 되고. 근데 혼자 하셔도 뭐 템이나 아니면 뭐 도구 같은 건 제가 드릴 수 있고. 그리고 어제도 말씀드렸듯이 그 입주자 모집하는 그분한테 가셔도 되고, 편하신 대로. 혼자 하실 거면은 그쪽 하셔도 괜찮은 것 같아요. 왜냐면은 아예 한층 비어진 한층을 드리는 거라서 그 안에서 잘 이게 잘 꾸며서 해도 되고.
아, 다른 분? 아, 그러면은 그분? 어제 말한 그 디아트? 그분 완전 추천. 거기 집, 거기는 진짜 딱, 그니까는 우리는 그냥 만들어진 집에 오는 거죠, 그죠? 근데 거기는 아예 딱 그냥 그 빌라만 있고 층 하나를 아예 개인으로 쓰는 거니까. 그분도 아마 혼자 하기 심심하니까는 그러시는 것 같아요. 아, 돌아가야 돼. 저희 집은 그런 면은 없죠. 그죠? 저희 집은 그냥 함께 쓰는 집. 근데 또 사람이 또 사람인지라 아무래도 그 자기만의 이제 독립된 공간을 갖고 싶어 하는 거는 뭐 당연히 이해하죠. 책상을 놓고. 아, 근데 책상 이게 이걸로 나야겠다. 색깔이 안 내가지고 이거. 이 색깔이 안 칠해지니까. 아. 네, 책상에 다리는 안 치우는구나. 아야. 어, 왜 컴퓨터 못 나? 아, 이것 때문에 안 되는구나. 아하. 이게, 이거는 아쉽지만. 이거는 뭐, 비싼 게 아니니까. 이게 자리를 차지했네, 그죠? 전선 연결 되나? 이렇게. 아, 원래 계획대로. 아, 안 되네. 이거는 그냥 장식. 오늘은 제가 예전부터 말했던 제 방을 방송국 스튜디오처럼 잘 꾸몄습니다. 오늘 한 거는 그거랑 좀 파밍 약간 한 거. 들어가면은 예, 지하에 제 방이 있고요. 짠, 여기서 들어가면은 짜잔, 짜자자자잔. 나름 이제 방송국 스튜디오 같죠? 짜잔, 이렇게 했습니다. 뒤에는 이제 크로마키 같은 완전 그 진짜 크로마키 같은 녹색은 없어가지고 요 색깔로 했고, 짠, 보시면 이렇게. 내가 이제 이거 요렇게 꾸미려고 계속 하고 있었는데 이제 그동안 다른 걸 했죠 제가. 그래야 됐는데. 아이 뭐야 이거. 이렇게 해서 이제 진짜 좀 방송국 같은 느낌 나죠?
여기 뒤에는 이제 자그마한 공간, 저의 공간 뭐 이런 식으로 있고. 나머지는 뭐큰 변화가 없어요. 보니까는 그 우리 태민도 집은 태민의 방안 꾸몄더라고요. 보시면 똑같아요. 꾸미는 건 없었고. 그리고 이제 지금 12시가 조금 넘어서 12월 31일이 됐거든요. 이따가 저녁에 일어나서, 저녁에 방송을 켜서 먹방이 끝나면 우리 톰슨 바, 이 라운지 바에서 근데 다 같이 모여가지고 서버분들 다 모여서 여기서 연말 송년회, 송년 파리를 할 생각이야. 송년 파리 여기 모여서 모여가지고 이제 서로 이제 덕담 한마디 하고, 또 이제 내년에 2021년에 이제 이루고 싶은 소망 한 가지씩 말하고 그런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. 요새 잘 맞는 것 같아요, 이 바는. 모여가지고 얘기하기 딱 좋은 것 같아. 제 방송은 매일 저녁 9시부터 시작해서요. 요리 먹방하고, 요리 한번 끝나면 이렇게 세븐데이즈 투사입니다. 오늘 같은 경우는 이제는 먹방 안 하고, 오늘은 이제 먹방을 녹화로 해가지고 라이브로는 먹방 안 했고요. 그냥 게임만 했어요. 다들 좋은 밤 되시고 좋은 꿈 꾸시고, 저는 내일 뵙겠습니다, 여러분들. 감사합니다. 방종.